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OJT 형식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 뭐 다들 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셨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해요. 물건 다들 사시죠. 온라인 마켓 뭐 거래는 다들 하시죠. 네. 예, 맞죠. 근데 그 온라인 마켓에는 예, 쇼핑몰 종류가 제가 다섯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일단 뭐 첫 번째 독립 쇼핑몰이라는 쇼핑몰이 있고, 그리고 오픈마켓, 그리고 종합 쇼핑몰, 그리고 전문몰, 뭐 요즘엔 편집샵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리고 소셜 커머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폐쇄몰이라고 있습니다. 폐쇄몰은 혹시 폐쇄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폐쇄몰 난 안다. 처음 들어보셨죠? 폐쇄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아니면 뭐 LG전자 이런 좀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을 위해서 임직원 전문 몰을 만들어요. 근데 대신에 노출은 되어 있지 않고 그 회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차원의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좀 저희는 폐쇄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독립 쇼핑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독립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뭐 개인 쇼핑몰이 있을 수 있고 회사 쇼핑몰, 단체 쇼핑몰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 위탁 쇼핑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위탁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지자체의 쇼핑몰을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회사의 쇼핑몰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뭐 장점으로는 일단은 독립 쇼핑몰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운영을 직접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마케팅이 예, 가능하고요.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회원을 예, 확보를 뭐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쇼핑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을 파는 거겠죠. 근데 팔려고 하면은 회원이 많아야지 매출도 많이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뭐 기업 또는 뭐 지역 카테고리 등의 이점을 살린 쇼핑몰 브랜딩이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마땅한 쇼핑몰이 솔직히 없어요.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혹시 뭐 온통 대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쓰세요? 온통 대전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안에 샵이 하나 있어요. 뭐 그런 형태로 개별적인 예, 브랜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지금 회사에서는 전라남도청에서 뭐 운영하고 있는 남도장터나 아니면은 뭐 경남도청 사업이죠. 뭐 이경남몰 뭐 이런 쇼핑몰들을 예, 지역 브랜드를 살려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독립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같은 예, 이제 향후에 예, 전문 MD가 되실 분들인데 여러분들 같은 인력이 많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제작, 유지 보수 등의 예,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원 모집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마케팅 비용이 계속 들어가요. 마케팅 활동을 계속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계속 소모가 되겠죠. 일단 독립 쇼핑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개발몰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임대몰입니다. 개발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뭐 코딩을 통해서 쇼핑몰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직접 뭐 운영하는 거죠. 장점으로는 개발몰의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특정 기능을 장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쇼핑몰 리뉴얼 아니면은 이전 시에 뭐 회원 DB라든가 아니면 상품 DB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좀 백업을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높은 개발 비용이에요. 보통 개발몰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몇 억 단위 그런 쇼핑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에 보시면은 네, 서버 관리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몰이라고 있어요. 임대몰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24, 그리고 뭐 고도몰, 메이크샵 등에서 보통 누구나 뭐 쉽게 쇼핑몰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테마를 선택을 해서 디자인을 적용시켜서 뭐 한 10분 만에도 진짜 뚝딱 하고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쇼핑몰이 바로 임대몰이에요. 장점으로는 보통 빠른 개발이죠. 그리고 2, 3주 내 오픈 가능. 2, 3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보통 PG사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PG사? 모르세요? PG사. 들어본 적 없으세요? PG사라고 우리가 쇼핑몰을 개발을 하고 상품을 결제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결제를 관리해주는 업체가 PG사예요. 그래서 PG사를 등록하는데 보통 한 보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PG사 등록 기간에 의해서 임대물 개발이 그 시간이 좀 정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임대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세팅만 하면은 바로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준비된 상품만 있다라고 하면은 하루 안에도 오픈은 가능해요. 대신에 단점은 확실합니다. 확장 불가. 개발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지만 임대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대형 쇼핑몰 업체에서 제공하는 딱 그 틀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뭐 리뉴얼이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이전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DB가 안 옮겨질 가능성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단은 이거는 다 임대물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 임대물 스킨을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좀 규모가 좀 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쇼핑몰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임대물을 우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개발물을 별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밟고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의 종류 두 번째는 바로 오픈마켓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뭐 이베이, 옥션 G마켓이죠. 그리고 11번가 뭐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누구나 판매가 가능한 쇼핑몰입니다. 보통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평균 수수료가 10%에서 15%,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팔면은 그 중에 10%에서 15% 정도가 그런 매체사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요. 보통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딱 이런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션 G마켓,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오프라인 백화점에 임대 매장을 온라인으로 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마켓의 수익 모델은 결국에 임대료예요.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를 어떻게 부르느냐. 카테고리 수수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카테고리 수수료가 없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건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수익 모델은 결제 플랫폼 네이버 페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좀 오픈마켓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에 세 가지 입점 방식이 있어요. 네이버 쇼핑에는 뭐 CPC 패키지라는 상품 클릭 시 클릭당 수수료로 발생하는 뭐 이런 뭐 입점 방식도 있고 CPS, 그래서 매월 고정비 상품 판매 수수료를 내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CPS 같은 경우에는 중견 대형 쇼핑몰 입점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좀 소규모 이런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픈마켓하고 차이가 있다. 카테고리 수수료가 없다. 즉 스토어를 개설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에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해요. 물론 연동 수수료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연동 수수료라는 개념이 내가 상품을 어떤 뭐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뭐 이런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을 검색을 해서 그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검색에 따른 연동,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연동 수수료는 그런 검색에 의해서 내가 상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게 연동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검색 없이 내가 어디 있는 그 상품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클릭해서 그 상품을 구매하면 연동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하는 소비자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네이버 페이 수수료가 1%에서 3.85%, 그래서 최대 수수료는 5.85%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몰인데요. 아마 제가 이거 신입사원들하고 좀 얘기할 때도 이 종합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종합몰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백화점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신세계, SSG나 아니면 뭐 CJ몰, AK몰, 뭐 현대백화점 같이 H몰 이런 대형 백화점 쇼핑몰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 쇼핑몰별 카테고리 담당자와 입점 판매 협의가 필요해요. 내가 입점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종합몰 같은 경우에는 종합몰 담당 MD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입점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상품이 일단 품질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뭐 가격 경쟁력이나 다른 상품에 비해서 뭔가 특출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종합몰에 입점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한다. 결국에는 경쟁 업체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똑같은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가 비교 거의 그런 식이다 보니까 내가 뭐 검색 하나에도 뭐 검색을 하나 했을 경우에도 뭐 수십 개에서 뭐 수백 개 그런 상품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종합몰의 장점은 자체 광고를 해요. 그래서 일정 판매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판매량을 보장을 해요. 그리고 환불, 반품, CS 등 종합몰 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상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종합몰에 입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력 소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신에 단점은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25%에서 40%까지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뭐 품질 관리, 판매 단가, 재고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입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대금 정산 기간이 45일에서 60일로 굉장히 긴 편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오늘 물건을 팔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물건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두 달 있다 준대요, 돈을.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해서 물건 한두 개 팔 때는 괜찮죠. 근데 몇백 개, 몇천 개 단위가 되고 보통 저희는 객단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품 단가, 뭐 예를 들면 뭐 만 원짜리 천 개면 천만 원이겠죠. 근데 우리는 뭐 소상공인인데 뭐 1, 2천만 원 이렇게 결제된 금액이 두 달 있다가 들어온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대 좀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문몰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집샵인데요. 뭐 ABC마트 있고 아니면 뭐 마켓컬리, 뭐 무신사, 뭐 지그재그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특정 카테고리 상품 ABC마트 같은 경우 신발이죠. 그래서 신발만 모아서 그렇게 파는
네, 그런 전문몰이고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마켓컬리도 뭐 결국에는 식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입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막 저희가 뭐 얘기할 땐 QC 서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품질 관리 서류도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요. 그리고 뭐 재고량 부분이나 아니면 단가 부분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입점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런 전문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옥션 G마켓 아니면은 뭐 11번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뭐 신발을 사러 갔는데도 옷을 뭐볼 수도 있는 거고 옷을 뭐 보다가도 식품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런 전문물 같은 경우에는 신발만 보잖아요. 신발만 보고 그래서 나는 신발을 사기 위해서 이런 전문몰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최소 20%에서 30%까지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 요구로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이제 소셜 커머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쿠팡, 위메프, 뭐 티몬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소셜 커머스들은 지금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소셜 커머스는 미국에서 나왔죠. 미국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SNS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제품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판매 방식이 소셜 커머스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2010년도 그때 쿠팡, 뭐 위메프, 뭐 티켓몬스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일반 오픈마켓하고 별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동네에서 어떤 예를 들면은 음식점이다. 음식점에서 10명을 모으면은 10명이 모이면은 뭐 음식값을 뭐10% 할인을 해준다. 20% 할인을 해준다. 이런 형태의 소셜 커머스가 유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다가 지금 형태로 점점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오픈마켓하고 소셜 커머스하고 별 구분이 잘안 돼요. 일단 뭐 소셜 커머스의 장점으로는 일단 뭐 굉장히 좋죠. 입점하기 쉬워요. 그리고 MD가 있지만 국내 오픈마켓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전 등 행사, 이벤트에 대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1번가 아니면은 뭐 옥션, 뭐 G마켓 이런 데에서 제가 뭐 기획전을 하고 싶다, 이벤트를 뭐 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업체에서 받아줘야겠죠. 그런데 그런 뭐 오픈마켓보다는 그래도 소셜 커머스는 내가 행사 잡기가 좀 편하다, 좀 수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좀 늦게 줘요. 정산 금액을 2차에서 3차로 나뉘어서 뭐 지급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생필품 외 패션, 뷰티 등 상대적으로 판매율이 좀 저조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생필품이 제일 잘 팔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래다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 각 커머스 사에서는 고객에게는 판매 대금을 7일 후에 입금받고요. 대신에 판매자에게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 후에 정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합해 볼 때는 보통 쇼핑몰은 오픈마켓, 종합몰, 그리고 전문몰, 그리고 소셜 커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 쇼핑몰 이렇게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쇼핑몰 운영인데요. 쇼핑몰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산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도 예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쇼핑몰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쇼핑몰은 광고를 저희는 태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건이 판매가 안 돼요. 결국에는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근데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에 나가셔가지고 어떤 회사를 가시던 만약에 MD다라고 하시면은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내가 이달에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내가 광고비를 얼마까지 쓸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얼마를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마케팅 예산에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는 SNS나 유튜브 뭐 광고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키워드 광고, 뭐 바이럴 마케팅, 그리고 흔히 하는 뭐 체험단, 뭐 서포터즈 뭐 운영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벤트 경품 비용, 그리고 할인 쿠폰, 상품 할인 비용,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운영 예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외적으로 예산들은 뭐 인건비, 당연하겠죠. MD 인건비도 나갈 거고, 디자이너 인건비도 나갈 거고, 고객 상담사 인건비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정산 담당 인건비도 나가겠죠. 그리고 별도의 콘텐츠 제작 예산이 있어요. 콘텐츠라고 하면은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을 할때 그냥 오픈만 했다라고 해가지고 물건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상품을 소싱을 하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상세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물건 사실 때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잘볼 거예요.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좀 허접하다 그러면 물건 안 사실 거잖아요. 맞죠? 좀 상세 페이지는 좀 신뢰성의 좀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이벤트, 뭐 프로모션, 뭐 배너 같은 것도 뭐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제품 촬영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기타 비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다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들 MD가 뭐 되실 분들이니까. 예. 머천다이저란 무엇인가? 예, 제가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상품화 계획 또는 상품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약자로 MD라고도 하고요. 상품이라는 의미인 머천다이즈와 사람을 지칭하는 이하를 합성해서 상품화 계획, 구입, 가공, 상품 진열, 판매 등에 대한 결정권자 및 책임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문제를 좀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MD의 역할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쇼핑몰 관리.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쇼핑몰 관리. 그걸 MD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겠죠. MD니까. 상품 기획. 위에서 말씀드렸죠. 상품 기획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모션 진행. 상품 판매. 근데 고객 관리? 고객 관리를 해야 될까요, MD가? 이거는 좀 규모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고객 관리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 관리를 할 거냐. 예를 들면은 물건을 팔고, 그리고 어떤 뭐 Q&A라든가 이런 뭐 질문들이 달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불평, 불만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댓글 같은 것도 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다 고객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쇼핑몰 운영 기본 프로세스는 딱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본 프로세스는 처음에 상품 기획을 하고, 그리고 커머스 콘텐츠죠.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상품을 등록합니다. 상품 등록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광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을 집계하고, 그리고 정산 진행을 하고, 판매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상품 기획이 제일 중요해요. 상품 기획이 제일 중요하시고, 여러분들 MD의 역할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뭐 다방면으로 역할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 기획입니다. 근데 상품 기획이라고 하면은 뭐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상품 뭐 예를 들면 제조사다. 그럼 어떤 상품을 어떻게 만들래? 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이 좀 유통사 MD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유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을 갖고 와서 어떻게 팔까? 그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 경쟁사도 봐야 될 것이고요. 경쟁사에서 얼마에 파는데 이걸 봐야겠죠. 얼마에 파는데 우리는 얼마에 팔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계속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수료 같은 경우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상품을 유통하는 MD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 원에 갖고 와가지고 광고를 막 하면서 11,000원, 12,000원을 팔면 무조건 100% 손해예요. 그러면은 상품을 최대한 싸게 갖고 오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회사 이익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광고비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 기획 부분이겠죠. 그리고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바로 재고량이에요. 몇 개를 팔 건데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상품 기획 엄청 뭐 잘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상품인데 뭐 개수로 따져보니까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럼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재고량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규모에 따라서 제가 임의대로 좀 분류를 좀 해봤어요. 이걸 뭐 명확하게 이렇게 딱 나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보통 소형 쇼핑몰, 중형 쇼핑몰, 대형 쇼핑몰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소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필수 인력이 5인 이하 한 명이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개인 쇼핑몰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뭐 일일 출고량이 500개 이하. 예를 들면은 혼자 운영을 하는데 1,000개, 2,000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물건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건이 잘 팔리면은 사람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중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력이 10명 이하. 그리고 판매 상품은 만개 이하. 그리고 입점 업체의 경우에 3,000개 이하. 보통 중형 쇼핑몰이 들어가는 게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지자체 쇼핑몰들. 그런데 뭐 그런 쇼핑몰들을 중형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 담당이 필요해요. 보통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카테고리라고. 예를 들면 뭐 뷰티 카테고리, 아니면 식품 카테고리, 아니면 뭐 생활용품 카테고리, 뭐 다양하죠. 의류 카테고리도 있고, 근데 의류에서도 또 나눠질 것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뷰티에서도 또 나눠지겠죠. 특히 뭐 대형 쇼핑몰,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떨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생활용품이다. 그러면 치약 담당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치약 담당, 뭐 비누 담당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대기업들은 그런 MD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카테고리를 뭉쳐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을 규모에 따라서 MD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하고 업무 양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저희가 조금 자주 듣는 얘기인데, 이것도 MD가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거는 회사 정책에 따라서 MD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은 굉장히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할 때 상품 기획을 해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 기획입니다. 상품 기획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쇼핑몰의 성격 그리고 규정이 필수적입니다. 종합몰이냐 아니면 전문몰이냐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즌성, 가격 경쟁력, 사회성, 그리고 윤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품 매입 방식을 결정하셔야 돼요. 뭐 직사입이냐, 아니면 위탁 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판매 대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제조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시장성을 검토하고 매입 수량, 판매가, 그리고 원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방식, 즉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케팅. 그리고 물류 방식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뭐 택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물건을 사 보시다 보면은 구매하시다 보면은 어떤 택배사는 굉장히 좀 느리게 올 때도 있고 어떤 택배사는 뭐 어제 시켰는데 뭐 당일날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택배사마다 비용도 다르고 그리고 일단 배송 서비스가 좀 많이 좀 다르죠. 그리고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만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매를 했으면은 판매에 따른 판매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언제 어떤 상품이 잘 팔렸나 아니면 어떤 상품이 시간대까지 좀 계산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시간대에 좀잘 팔렸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여성이다 그러면 아니면 남성이다 그리고 연령대도 있겠죠. 뭐 30대에서 40대가 물건을 많이 샀다 아니면은 한 20대가 물건을 많이 샀다. 이런 판매 분석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어렵진 않아요. 대부분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다 레포트가 다 나와요. 근데 그 레포트를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았다, 아니면 적게 남았다. 만약에 너무 적게 남았으면은 추가 재고를 몇 개를 더 발주를 내야겠다.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품 선정 방법이에요. 상품 선정 방법은 쇼핑몰 성격에 따라서, 또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리고 소비자, 타겟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쉬운 방법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슈를 이용한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시즌 아이템이죠. 명절 상품, 설, 추석, 그리고 계절 상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신학기. 여러분들은 민감하실 건데, 개강해서 필요한 상품들 있죠. 그런 것들. 아니면은 할로윈이라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라든가, 그때 시즌마다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준비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테마별 이슈 아이템을 선정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굿즈라든가, 아니면은 코로나19 이슈 같은 것들이죠.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것들, 캠핑용품, 차박용품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요즘에 좀 핫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품 기획을 하실 때딱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품질 이슈. 품질 이슈라고 하면은, 이 물건이 제대로 된 상품이냐,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재고량은 확보가 되어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년 전에 전동 킥보드를 좀 팔았었어요. 그때 팔았던 브랜드가 로드엔진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그때 품질 이슈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전국에 돌아다니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세 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중국산이에요. 다 중국산이다 보니까 거기다 그냥 브랜드만 바꾸고 그리고 거기다 색상만 입혀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되게 중국에서 물건을 띄워서 파는 거죠. 품질 이슈가 굉장히 커요. 100대를 갖고 오면은 한 20, 30대가 불량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또 확인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 예를 들면은 덩치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물건을 꺼냈다가 일일이 테스트하고 다시 또 재포장하고 그것도 굉장한 관리의 소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좀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는 보통 농민들을 좀 많이 좀 상대를 좀 해요. 생산자분들이죠. 생산자분들의 물건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가 유통을 많이 해드리는데, 대부분 생산자분들이 열에 한 7, 8분 정도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한테, 지금 온라인 최저가가 만 원인데 저희한테 11,000원에 주시거나 12,000원에 주시고 물건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주세요. 제일 심했던 경우가 저희한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주셔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했죠. 아니 사장님, 이 가격 지금 보니까 똑같은 제품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팔고 있는데 왜 저희한테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주세요? 그럼 저희가 여기에다 뭐 광고하고 뭐 이런저런 뭐 수수료가 붙게 되면 더 비싸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판매가 안될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왜 이렇게 주셨냐라고 했더니 그 생산자분은 아, 그래요? 잠깐만요. 하더니 원래 싸게 팔던 데를 올려버리더라고요, 가격을. 저희한테 가격을 떨어 그러니까 저희한테 가격을 더 DC해서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생산자분들은 본인 제품이 최고예요. 본인 제품이 최고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제가 농민분들 이렇게 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좀 가끔 하는데요. 그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거는 딱 상품기획 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은 내 물건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을 찾아보셔라.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스마트폰이다. 예를 들어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팔린 상품 가격 최저가 비교해가지고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품 사보라는 얘기예요. 구매를 해보시고 내 상품하고 어떻게 다른지, 얘는 왜잘 팔리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가격 경쟁력도 뭐 필수고 결국에는 품질 이슈.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박스 포장재라든가 아니면은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재고량이 있어야겠죠. 팔 물건이 있어야지 뭐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품질 이슈, 가격 경쟁력 그리고 재고량입니다. 그리고 쇼핑몰 입점을 위한 상품 평가 항목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현장에서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이 항목들은 굉장히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품 평가 항목이고요. 보시면은
현재 운영 중인 쇼핑몰과 상품의 적합성을 좀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유사 상품 또는 동일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 상품과 유사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적당한가? 그리고 그 상품이 온라인에 많이 광고가 되어 있냐, 노출이 되어 있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온오프라인 판매 유무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즌 유행 등에 따른 상품 선호도, 그리고 상품 품질, 기술, 생산 관련 인증 여부. 보통 뭐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식품도 인증이 굉장히 많고 뭐 가전제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인증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도 평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택배 발송을 위한 포장 상태가 괜찮은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신선식품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안에 뭐 아이스팩이나 뭐든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결국에는 입점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했을 때 판매 채널 적합성과 상품의 시장성 그리고 품질의 우수성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뭐 커머스 콘텐츠죠. 커머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배너부터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까지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상세 페이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세 페이지 제작 프로세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상품 제안서를 받고 의뢰자에게 요청을 해야겠죠. 의뢰자라고 하면은 뭐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통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품 기술서를 바탕으로 원고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원고를 작성하고 있을 때 상품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보통 연출하고 눕기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눕기라고 하면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제품 뭐 배경을 다 날리고 제품만 딱 덩그러니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걸 눕기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고와 사진을 바탕으로 예,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 완료됐으면은 그에 따른 썸네일까지 디자인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 구성 요소는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이미지가 있죠. 이거는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뭐 두께 촬영도 하고 스튜디오 촬영하고 현장 촬영도 필요하면 하고 그리고 뭐 업체 정보하고 상품 정보 뭐 이런 것들 업체 소개, 생산자 소개 그리고 제품 특장점, 성능 인증 등 그리고 기타 자랑거리를 많이 넣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고 해가지고 이건 법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품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고 품목마다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품명, 모델명, 뭐 KC 인증, 뭐 제조사, 제조국, 수입자, 뭐 크기, 무게,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 이런 법적 사항을 적어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송 관련 정보입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작할 때 저희가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품 기술서를 바탕으로 원고를 작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상품 기술서 예시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산자분들한테 전달이 가고요. 그래서 생산자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세요. 서술을 하시면은 그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일단 걸러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식품 쪽을 유통을 하다 보니까 식품 쪽을 예를 좀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효능 효과 그리고 영양 성분 등의 내용은 좀 금지합니다. 이게 약이면 상관이 없는데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물에 대한 뭐 성분 같은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인삼 같은 경우 뭐 사포닌이 뭐 어떻게 뭐 들어있다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뭐 가공을 했는데 뭐 인삼을 써가지고 어디에 뭐 몸에 어디에 좋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효능 효과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 기술서를 쓸 때 대부분 생산자분들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 우리 제품이 최고니까. 그런데 상품 기술서를 쓸 때는 자랑거리 좋죠. 자랑거리 좋은데 그
그 전에 일단은 소비자가 어떤 내용을 좀 듣고 싶은지,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할지를 명확하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비할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정보 나열식의 이야기를 조심하고, 그리고 유사 상품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트렌드예요. 대부분 상품 상세 페이지는 대부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고민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생산자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상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뭐 적어 놓으셔도 돼요. 어떤 뭐 상세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형화돼가지고 딱 이건 이렇게 뭐 저건 저렇게 뭐 그런 룰은 없으니까요. 제품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음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을까? 뭐 꿀팁 같은 것들이죠. 요리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도 뭐 적게는 뭐 한두 가지에서 많게는 뭐 서너 가지까지도 그렇게 담는 경우도 있고요. 상세 페이지에는 요즘 돌아다니는 상세 페이지에는 딱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이미지 타입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는 듯한 이런 블로그 타입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블로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산자분들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본인들 상품을 찍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더 자연스럽고 더 신뢰성이 갈 수도 있어요. 특히 블로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뭐 쇼핑 윈도우 같은 경우 그런 쪽을 좀 많이 보시면은 각 생산자분들이 생산 현장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분은 뭐 낙지를 막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완도 전복인데 뭐 완도 바다를 쫙 보여준다던가 굉장히 다양하게 본인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일단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었으면 상품을 판매해야겠죠. 이거는 저희 현장 용어예요. 어디 뭐 책에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 현장에서 주로 쓰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가가 있고, 상품 공급가, 그리고 판매 정상가, 그리고 이거는 판매 보장가라고 해가지고 조금 특이한 단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품 판매가는 쉬워요. 공급가 플러스 광고비 플러스 수수료 플러스 업체 이익, 이게 바로 상품 판매가가 됩니다. 그리고 상품 공급가는 판매가에다가 광고비를 빼고 수수료를 빼고 업체 이익을 빼면은 상품 공급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물건을 공급 업체에서 내가 받는 가격이 공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정상가는 공급가 곱하기 판매 수량입니다. 뭐몇 개가 팔렸는지 그리고 얼마의 공급을 받았는지 좀뭐 계산을 해보면은 뭐 쉽게 나오겠죠. 그리고 요 부분인데요. 저희는 지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보통 쇼핑 지원금이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려요. 쇼핑 지원금은 보통 할인 쿠폰 등을 통해서 상품을 할인하는 상품 할인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쇼핑 지원금하고 판매 보장가를 같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희한테 생산자분들이 8,000원에 주세요, 물건을. 그런데 저희는 정상 판매가는 만 원인데 저희는 여기 안에 쇼핑 지원금을 5천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5천 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최종 상품 판매는 5천 원의 상품을 판매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해요. 생산자분들 같은 경우, 야, 그럼 내가 손해하냐? 그래서 업체 보장가는 정산을 8천 원에 해준다. 그이 마이너스 된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쇼핑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원금이에요. 지원금 형태. 지원금, 상품을 할인할 수 있는 지원금 형태가 쇼핑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판매 보장가는 그 쇼핑 지원금을 사용하고 남은 업체 정산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프로모션이죠. 이것도 제가 네이버 사전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자극하여 판매가 늘도록 유도하는 일. 결국은 마케팅이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프로모션이라고 예, 일컬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 홍보가 있고, 그리고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이런 기획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전라북도의 거시기장터라고 있어요. 예,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시기장터인데, 저희가 그동안 뭐 진행했던 거를 한번 좀 모아봤어요. 1월 달에는 뭐 설날 명절 기획전을 했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시군 특가 기획전, 뭐 3월에는 쌀 사는 날, 뭐 4월에는 꽃 피는 봄이 오면 시즌 기획전,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결국에는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한 행위를 프로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있는데요. 보통 프로모션을 하면은 기획전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광고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이벤트들 예를 들면 뭐 구매왕 이벤트도 하고 아니면은 농민돕기 뭐 이런 이벤트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이벤트 그리고 뭐 추석 뭐 명절 기획전 같은 뭐 그런 이벤트들이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안 천사물이 오픈했을 때 오픈 이벤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다 직접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획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 대부분 기획전은 거기서 거기에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은 달라지는데, 거의 뭐 변함없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계속 몇 퍼센트 할인 쿠폰을 주는 다 똑같아요. 명목만 다르고 결국에는 할인 쿠폰을 줘서 제품을 할인받게 하는 그런 프로모션이죠. 이거는 제가 좀 자주 좀 듣는 좀 질문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프로모션은 뭔지는 알겠는데 어느 곳에서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해야지 효과가 있을지 사이트를 좀 찝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하세요. 제가 뭐 도사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찝을 수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당연히 독립몰이죠. 독립 쇼핑몰. 자기네 자체 쇼핑몰에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타 사이트 병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기획전을, 뭐 11번가에 뭐 기획전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옥션, 뭐 G마켓 이런 기획전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우리 자체 쇼핑몰을 병행을 해서 같이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유입을 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좀 자주 하세요. 그래서 프로모션 실행 주기가 어떻게 되는데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걸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는 프로모션 저희 회사는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 쇼핑몰을 대략 한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모션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 끝나면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요. 그 이유는 뭐냐? 되게 단순해요.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를 잡고 그리고 이런 이벤트도 뭐 이런 테마를 잡고선 이런 뭐 기획전을 하는데 이런 이벤트도 같이 병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뭐 이벤트가 2개, 3개도 막 돌아가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근데 프로모션만 한다고 해서 물건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쇼핑몰은 제일 중요한 게 광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아무리 싸게 갖다 놓는다고 해도 안 팔려요. 왜냐?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럼 알려야겠죠. 그게 바로 광고예요. 광고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이버 광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광고 예시이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인스타그램하고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노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제가 대표적인 온라인 광고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온라인 광고는 이런 사이트 검색이죠. 파워링크 광고. 그리고 네이버 뭐 쇼핑 검색, 키워드 광고죠. 그리고 컨텐츠 검색 광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 등의 체험단 바이럴 광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색을 했을 때 이런 뭐 동영상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회사 아니면 지자체의 브랜드가 나온다든가 이런 브랜드 검색 광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놨는데요. 바로 블로그하고 뭐 포스트 이런 체험단 바이럴 광고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거의 다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를 이용하시면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겠죠.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열에 아홉은 다 광고예요. 원래 뭐 광고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뭐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그 하단에다가 이렇게 써놓죠. 뭐 이 컨텐츠는 뭐 원고를 뭐 받아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게 안 써 있어도 다 광고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스트가 있어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네이버도 이 블로그 바이럴 광고를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포스트를 키웠어요. 포스트, 혹시 포스트 아시죠? 네이버 포스트 모르세요? 아시죠?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포스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직접 돈을 받고선 광고를 해줘요. 대놓고 해줘요. 그 말은 뭐냐? 네이버 포스트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돈을 집행을 하면은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 블로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뭐 C랭크 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 로직에 따라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좀 뭐 블로그 지수, 블로그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블로그들의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들이 있는데 그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상위 노출이 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해요. 이건 현장에 오시면은 많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할 때 아셔야 될 부분들은 결국엔 타겟이에요. 내 제품하고 광고 타겟하고 맞냐? 예를 들면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용자들이 20, 30대죠. 그러면 내 상품을 20, 30대한테 팔고 싶으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외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 40대, 50대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근데 어디다 광고를 해야 될까요? 40, 50대를 위한 광고.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이런 쪽을 많이 이용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용 안 하시죠? 카카오 스토리. 근데 예, 40, 50대 분들은 하십니다. 그래서 내 제품의 특성 그리고 타겟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광고는 뭐 어디다 어떻게 노출을 해야 되느냐 그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광고를 해야 될까요? 광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제품이 안 나가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떤 광고든 간에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비용으로 얼마를 써야 할까? 이 질문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똑같아요. 광고 비용은 자동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자동차 사고 싶은데 자동차가 얼마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답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소형차인지 중형차인지 대형차인지 아니면 뭐 국산 브랜드인지 아니면 해외 브랜드인지 굉장히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SNS 광고,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단돈 만 원으로도 예, 광고가 가능합니다. 만 원 가지고도 광고가 집행이 되고요. 뭐 100만 원도 쓸 수도 있고 1000만 원도 쓸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과를 측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로아스일 거예요. 근데 로아스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로아스, 예, ROAS라고 표기를 하고요. Return on Ad Spend. 그래서 광고비 대비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매출액 나누기 광고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 100만 원의 광고 비용을 소진했을 때 그러면은 로아스는 200%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3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효율을 어떤 게 효율이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저희는 로아스가 한 300% 정도 나면은 아 그냥 평타 쳤다. 근데 좋은 성과는 아니에요. 300%는 좋은 성과가 아닙니다. 500%에서 600% 정도 로아스가 나오면은 괜찮은데? 의존도 좀 돼요. 그다음 800% 나오면 잘했다. 그리고 1000%가 넘으면은 진짜 잘했다. 이거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로아스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아스 개념은 좀 알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마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저희 MD가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광고까지 하고 물건을 다 팔았어요. 그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돈을 누구한테 줘요? 예를 들면은 아까 물건을 갖고 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뭐 내가 물건을 직접 사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위탁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입점을 받아가지고 판매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00개 입점사가 있어요. 3,000개 입점사가 있고 난 20여 군데의 오픈마켓 그리고 뭐 소셜커머스 이런 데 다 입점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만 하더라도 그렇게 입점된 상품만 하더라도 막 만 개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제품이 오늘 팔렸는지 어제 팔렸는지 그리고 이 업체의 제품이 언제 팔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는 민간 소프트웨어예요. 사박넷이라고 아마 사박넷이 제일 유명할 겁니다. 이 사박넷이 뭐냐? 지금같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소유가 많이 필요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뭐 예를 들면 옥션지마켓 그런 오픈마켓들 아니 소셜커머스 이런 데 입점해서 판매가 막 되면은 그 집계를 사박넷이 받아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뭐 돈은 업체별로 다 집계가 다 되겠죠. 그래서 이 업체는 얼마를 줘야 된다. 저 업체는 얼마를 줘야 된다. 계산이 다 될 거예요. 근데 얘네가 못 갖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픈 API라고 얘기를 하죠. 오픈 API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오픈되어 있으니까 끌고 올 수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좀 강제로 좀 갖고 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저희가 말하는 그냥 ERP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리얼커머스에서 자체 개발한 정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박넷을 일단 기본으로 쓰고 그리고
사방넷에서 못 갖고 오는 그런 정보들을 강제적으로 ERP에서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소셜커머스 종합몰 오픈마켓 모든 데이터를 이 ERP에 다 담는다. 그래서 뭐 100개든 업체가 100개든 1000개든 뭐다 정산이 가능하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쇼핑 지원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게 딱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저희 그냥 업계에서 그냥 사용하는 용어인 것뿐이고요. 보통 지자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마케팅비를 예를 들면은 뭐 대전시에서도 받고 아니면은 뭐 전라남도청에서도 받고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받아요. 그 마케팅 비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산자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비싸니까 안 팔리니까 그거를 쇼핑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뭐 1억이면 1억 해가지고 제품 가격을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대부분이 지자체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좀 쇼핑 지원금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뭐 그냥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쓰실 일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다음 주부터 저희 MD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쇼핑몰이 어떻게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어떻게 뭐 진행이 된다. 상품 기획부터 해서 등록을 어떻게 하고 판매를 어떻게 하고 광고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 이런 흐름을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따른 디테일한 거는 다음 주에 오시는 MD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